1998년 중국 청두에서 600년 된 양조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공장 부지 개조 공사를 계획했고 이 과정에서 지하에 600년 된 양조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을 철거해버리면 건축 폐기물도 어마어마해지고 과거의 흔적까지 사라지고 이게 무척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만 2019년 국가급 산업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철거를 전혀 하지 않고 주변에 현대적인 구조물을 둘러서 신구가 어우러진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축물을 설계한 리우 자이쿤이라는 중국 건축가는 2025년에 프리츠커상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프리츠커상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건축계의 노벨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각지에서 건축물을 통해 혁신을 일으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죠. 그래서 리우 자이쿤이 이 상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대단한 무언가를 해냈다는 뜻이겠죠. 리우 자이쿤은 어떻게 오래된 양조장을 바꿨을까요? 잠깐 건물을 살펴볼게요. 원래 있던 전통 양조장 건물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남긴 상태에서 주변에 현대식 구조물을 두르는 방식을 썼어요. 마치 옛 건물 박물관의 일부로 만드는 거죠. 또 2008년 스촨성 지진으로 인한 잔해를 사용하여 재생벽돌을 활용해 새 구역을 지었습니다. 무너진 폐허를 다시 재건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 독특한 질감으로 인해 역사의 흐름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축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역사적 공간도 보존되고 의미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환경 자재 플러스 문화 보존 플러스 새로운 관광 자원까지 일석삼조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통 건축 지혜를 응용한 수직 채광 통풍 구조를 설계에 녹여냈다는 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를 사용하는 공조 시설에 의존을 하기보다 패시브 친환경 설계를 통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려는 기술적 요소로 실제 리우 자이쿤이 의도한 친환경 설계 포인트입니다. 주변이 개발 부지였으니까 처음엔 옛 건물을 그냥 없애고 고층 빌딩을 지어야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개발사도 있었겠죠. 근데 실제 수정 박물관이 완성되고 나니 현지 주민들은 이곳을 도시의 응접실이라고 부르며 손님이 오면 함께 찾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려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 600년 된 양조장 유산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바꾸다니 라는 찬사, 오히려 새 건물보다 유니크한 요소가 되면서 상업적으로도 성공 등등 긍정적인 반응이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보존이 돈이 된다 라는 말도 설득력이 생겼다는 거죠. 결국 이 작업의 의미는 개발과 보존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둘 다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친환경 건축이라 하면 기밀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전부를 살리는 종합적인 작업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프리츠커상도 이 점을 높이 산 거겠죠. 옛 양조장과 재생자재를 활용해 건설 폐기물을 줄이고 문화도 보존하여 지속 가능성을 보여줬기에 의미 있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